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식 기초 강의 119회 분봉 매매 트레이닝 및 시뮬레이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펴놓은 차트는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차트인데요. 주식과 선물 매매 기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식에서 공매도와 같은 매도 포지션 먼저 잡고 환매수 들어오는 것으로 청산 가능하다. 그거 차이 있는 것 외에는 기법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주식밖에 안 하는데 이 방송 볼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분봉 매매 저도 더욱더 세기를 가다듬기 위해서 오늘 트레이닝 겸 시뮬레이션 한번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준은 정배열일 때는 매수 위주로, 그리고 역배열일 때는 매도 위주로 할 텐데 큰 폭의 이런 하락이 있을 때 1포인트 이상의 1포인트는 100틱이거든요. 100틱 이상의 상방 하방이 나왔을 때는 역추세 매매도 시도는 할 겁니다. 다만 20일을 이탈하거나 돌파했을 때 시도를 할 겁니다. 가능한 한 추세 매매를 제가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추세 매매 위주로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 오일은 낮 시간에는 이렇게 보면 횡보하는 경우도 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동으로 플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락을 멈추고 서서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죠. 자, 돌파하면 이제 매수 들어갈 겁니다. 자,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44.72. 자, 이것은 이격이 별로 없기 때문에 60일 깨는 모양 나오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익 실현은 대략 20틱 정도 나오는 $45 인근까지 가면 차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파 나왔습니다. 자, 오일선 이탈하려고 하니까 차익 실현 준비하겠습니다. 자, 장대 음봉은 아니었기 때문에 홀딩 하는 겁니다. 자, 추세 초입이기 때문에 조금 $45까지 더 길게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일 깨버리면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자, 익절입니다. 여기 8이니까 플러스 10틱. 자, 익절도 표시는 해야 되겠죠. 자, 익절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하방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일 돌파하면 다시 매수할 겁니다.
실제로 빠르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봉한봉 돌려가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것도 상당히 트레이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잠시만요. 시간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시 정도네요.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자, 20일 돌파하면 상승 추세 유지. 자, 이큰 음봉이 떨어졌습니다. 자, 45달러가 조금 저항권으로 인식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배열이기 때문에 상승 방향만 일단 시도합니다. 자, 정배열이죠. 정배열 5분, 20분, 60분, 120분, 240분 봉이 순차적으로 돼 있는 게 정배열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강하게 뚫고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꺾여 버리니까 이제 올라와도 저항권으로 이제 작용하거든요. 이평선의 저항의 역할을 지금 할 거기 때문에 보십시오. 빠지니까 20일과 60일이 저항을 받죠. 이제 여차하면 밑으로 꼬꾸라지면 이제 정배열이 아니라 역배열로 바뀔 거기 때문에 역배열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매도 포지션 위주로 갑니다. 하락 방향으로. 자, 그렇죠. 여기 가도 자꾸 부딪힙니다. 자, 지금 상황은 2017년 6월이니까 기억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십시오. 물론 전체적인 큰 흐름은 기억하겠습니다만, 분봉 매매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전처럼 하는 겁니다. 오늘은 휴일이기 때문에 모의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 밑에 보시면 자동 재생 스크롤 있거든요. 여기 요거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240일선도 깨려고 하는데 한 번에 깨기보다는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고 이런 행보를 좀 거치다가 강하게 뚫고 내려가면 이제 전환입니다. 추세 전환되는 거겠죠. 다만 여기서 밀리지 않는다면 이중바닥 형식으로 반등 시도 나온다면 추세 계속 유지될 수 있으나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20일 돌파하고 있는데 121과 60일 위에 누르고 있으니까 좀더 지켜봅니다. 자, 볼린저 밴드 상단도 있죠. 돌파 시도 나옵니다. 일단. 자, 상승으로 다시 전환 시도 나오기 때문에 좀 눌림목 주는 20일 지지선 역할을 하는 그 부분에서 매수 들어가 볼 텐데 일단 매수 진입하겠습니다. 자, 매수 진입합니다. 44.74. 20을 깨네요.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손절 라인 여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58. 한 20 정도 되죠. 자, 저점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중 바닥 스타일로 저점을 높이고 있고 자, 이 볼린저 밴드 하단도 있고 240일이 있고 일단 돌파 시도 나왔기 때문에 상방으로 갔는데 자, 여기 20틱 라인이기 때문에 60 깨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를 받으면서 강한 반등.
자, 돌파 시도 나옵니다. 자, 60 라인, 손절 라인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항권이죠. 여기 보시면 그렇죠? 자, 저항권을 쉽게 잘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지 저항도 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점권이고 이렇게 박스권입니다. 이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여기도 열려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지 저항을 잡아놓고 하면 되겠죠. 손절 라인 터치 안 하고 갭 상승 나왔습니다. 계속 홀딩입니다. 자, 벌린저 밴드 밖으로 삐져나왔기 때문에 안으로 좀 들어올 수는 있겠으나, 그리고 여기 전고점 라인인데 돌파 시도 나오고 5일선 깨는 강한 음봉 안 나온다면 계속 홀딩하겠습니다. 자, 익절 조건은요, 5일선 깨는 장대 음봉 나오면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절 준비하고요. 익절하겠습니다. 자, 44.91이니까 대략 20틱 나왔습니다. 20틱도 불었습니다. 아, 여기였죠. 제가 착각했습니다. 익절했으니까, 자, 여기서 익절했습니다. 여기서 익절했고요. 자, 이제 여기를 지나가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잤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뭐 크게 개의치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약간 혼조세입니다. 상승 추세이긴 한데 약간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요렇게 저점 부위를 요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보이시죠? 저점과 저점 부위를 이렇게 연결하면 추세선이 되는데, 이 추세선을 이렇게 이탈하면서부터 이평선도 이제 역배열로 전환되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는 상승 추세였으니까 매수를 봤다면 이제 매도를 볼 것입니다. 자, 또 플레이 해보죠. 자, 지금 이평선에 양봉으로 올라가다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음봉 떨어지면 매도 포지션 들어갈 겁니다. 스톱. 여기서 매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도고, 여기가 78입니다. 44.78. 44.78 매도. 자, 그리고 손절 라인은 78이니까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78이니까 20틱 여기 98 라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0틱 손절 라인. 자, 여기 인근 들어오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가면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깨지면 네크 라인입니다. 닥터K가 주식 기초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추세 좋게 가다가 이 추세가 깨어지는 이 라인, 여기를 넥 라인이랍니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거든요. 좀 비속어로 섞어서 모가지 따인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여기 목이 따이니까 어떻겠습니까? 위태위태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근 가면 강한 저항대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 여기 인근 가면 저항대로 작용할 것이고, 일단 한계약으로 거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 비중 실진 않겠습니다. 자, 20틱 올라가게 되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이고, 오, 강한 돌파 손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 손절입니다. 잠깐만요. 마이너스 20틱.
자, 이렇게 추세가 깨어지는 척하다 재빠른 반동 시도. 자, 다시 추세 안으로 돌아 들어왔죠. 자, 이제는 상방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따라가기엔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자, 좀 눌림목 주면 매수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의 조건에 이렇게 닥터케이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심권에서 매매를 해야, 아까 여기가 중심권이었지 않습니까? 부담이 없는데 이렇게 붕 떠가 있는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해 버리면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야, 그런데 이렇게 이제 돌파하면 이 돌파형이거든요. 자, 이런 게좀 아쉽죠. 이러면 하루 종일 그냥 매매 못하고 그냥 기다려야 되는 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룰을 범하는가 하면요, 이런 데서 매도로 들어가거든요. 그건 역추세입니다. 이렇게 눌림목 주는 걸 보고 여기만큼만 스캘핑을 내지는 단타를 먹겠다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여기처럼 한두 번 깨고 다시 들어올리는 경우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역추세 매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를 깨는 하락이 논다면 60일까지 하락하는 것에 대한 스캘핑을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안 깨죠. 이것이 역추세로 매매가 가능한 부분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정도, 엘리어트 파동이 한 5파 정도로 슈팅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한번 그것 마음 편하게 한번 접근해 볼수 있거든요. 여기도 좀 불안합니다, 저는. 자, 일단 매도는 안 들어갑니다. 자, 다시 들어 올리죠. 여기서 한번 더 치고 가면 위로 쭉 뻗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매도 섣불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쵸? 돌파 나오죠? 이러면 매도 때린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이제. 그 매수도 못 들어가고 막손 빨고 있는 거죠, 이제. 한 30틱을 올려버렸거든요. 손절 나오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저도 아까 20틱 정도 손절 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가 지지 라인 될 것입니다. 45.05. 자, 이번에는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 생각할 시간을 별로 안 주네요. 자, 이거 매도 들어갑니다. 스톱. 자, 매도 들어가고, 여기 매도를 들어가고, 손절 라인은 1이니까, 자, 28로 잡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지지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목표로 보고 가는 것이지만, 자, 몇번 깼습니까?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깨고 고점을 자꾸 낮추지 않습니까? 여기 고점인데, 자, 헤드 앤 숄더 스타일인데, 자, 여기서 강한 반동 나오면 그냥 조금이라도 차익 실현할 것이고요. 밑으로 강하게 깨지면 여기까지 끌고 갑니다. 자, 계속 이어가죠. 자, 계속 깨죠. 자, 00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톱. 자, 여기서 그냥 깼다 치고, 이거는 그냥 본전입니다. 본전. 자, 청산합니다. 자, 수수료 뗐다 치고, 본절입니다. 본절. 강하게 들어올리면 추세상이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 보이면 미련 부리면 이런 거다 뚫고 올라가거든요. 본전. 자, 계속 플레이합니다. 와우. 이런 것이 약간 페인팅일 수도 있는 거죠. 들고 갔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 미련 따위는 부리지 않습니다. 미련 부리면 큰일 나니까요. 자, 이제 상승으로 보기에도 좀 애매하고, 자, 올라가도 밀리고 좀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하단은 지지할 가능성이 있고,
자, 조금 눌림목 주고 45달러 인근에서 강한 반등 시도 나오면 매수로 다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들어가겠습니다. 스톱. 자, 여기 다시 21선 돌파했기 때문에 자, 90에 매수 45.90, 45.09네. 45.09 매수입니다. 그리고 자, 뭐 한번 들어오셨네요. 지금 시뮬레이션 중입니다. 크루도일 본봉매매 시뮬레이션 중인데 종목 상담하시고 싶으시면 남겨놓으시고요.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은 자, 44.90 라인 강하게 이탈하고 44.86 라인 이탈하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신 것 같은데, 뭐가 에휴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에휴입니다, 당신이 에휴. 당신이 보기엔 제가 할일 없이 이런 거 하고 있는 것 같죠? 수익률이나 한번 보고 이야기하십시오. 올려놨으니까. 저도 성격이 좀 그래서 저런 걸 그냥 못 보고 넘어가네요. 자, 계속 진행합니다. 자, 위에 상단, 볼린지 밴드 상단이니까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바로 밀리죠. 자, 다시 상단 돌파 시도 강하게 못하면 매도 해버리겠습니다. 자, 목표치는 27까지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꾸 밀리네요. 청산. 자, 여기서 청산하겠습니다. 14. 14니까 다섯 틱이네요. 역시 여기 고점대 아까 밀려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잘 돌파 못하면 빠르게 차익 실현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매수 접근하기에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물론 돌파할 수도 있는데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켜볼 시간을 좀 줘야 되니까 생각할 시간 줘야 되니까 잠깐 스톱 생각 좀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요. 이봉 하나가 5분이거든요. 생각할 시간을 좀 주셔야죠, 저한테도. 상단 돌파 시도 나오고, 자, 여기를 깨지도 않고 지지받고 있고, 자,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 올라가다 밀렸는데, 일단 45.17에 매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17. 자, 손절은 여기 45 깨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0틱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고점 돌파를 해버린다면 흔들고 난 다음에 고점 돌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갈수 있거든요. 지금 매매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부분 체크가 잘안 되고, 잠깐만요, 스톱. 일단 앞부분 체크가 잘안 되고, 실질적으로 매매할 때는 여기 보시면 30분 봉도 있고 1봉도 있고 이것을 다 판단하면서 1분 봉까지도 판단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애로점도 좀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당장은 5분 봉상의 상황만 가지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죠. 자, 역시 여기 고점대를 잘 돌파 못하는 모습.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30분 봉상에 이렇게 보시면 아니면 일봉상에 보면 고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저항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완전 정비율이기 때문에 좀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손절입니다. 자, 강함에도 여기 자동 손절 그렇기 때문에 45니까 마이너스 17틱입니다. 마이너스 17틱. 자, 강하게 밀렸습니다. 자, 손절. 손절은 그냥 이렇게 해놓죠. 이렇게 해놓으면 손절한 거 표가 나니까요. 자, 손절 두 번. 자, 이제 올라갔다가 밀리게 되면 이제 역배열 전환이거든요. 아, 요거는 하방으로 이제 완전한 전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등 시도 넣으면 8690 사이에서 반등 넣어다 밀리면 매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쫓아가면 추격이거든요. 이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 인근 가면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50틱 정도 밀렸습니다. 물론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오, 참, 이런 거는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쫓아갔을 수도 있고, 요 저점이거든요. 그죠? 자, 이 5분의 상황이 몇초 만에 지나가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상당히 좀 시간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죠. 그죠? 여기 저점 라인인데, 여기서 스톱했다가 지지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지지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저항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자, 이제 깨졌으니까 올라오면 여기서 만약에 못 들어갔다 치면 자, 반등 시도 나오면 70에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런 데서 매도 안 하고 이런 데서 매도 안 하더니 이런 데서 매도하니 이렇게 할수 있지만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아직 확인이 안 됐고 반등 넣어다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항 역할을 할 거다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 인근 올라가면 매도합니다. 이제 자, 여기가 줄 꺼놓은 데 있죠? 지지선이거든요, 일단. 자, 이런 식으로 스캘핑이나 단타 매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그러나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매도하고 여기서 청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70 인근 가면 매도입니다. 아, 좀 센데 매도, 일단 매도합니다. 스톱. 자, 매도 들어갔습니다. 아까 이게 7일. 자, 이렇게 미리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한 게 아니라 여기 내려올 때, 아, 이제 반등 나오면 매도할 것입니다. 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미리 시나리오를 장중에 수립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44.70의 매도. 자, 손절 라인은 70이니까 여기 9일 라인 돌파 시도 넣으면 여기 인근에서 매도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 56에서 강하게 들어올리는 모습 나오면 차익 실현할 것이고요. 세게 밀어버리면 계속 더 들어갑니다. 다시 반등 시도 나오네요. 그러나 이렇게 강하게 밀렸잖아요. 거의 스트레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자, 반등한 척 하다 다시 대밀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쵸? 자, 이런 것이 다 연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에휴 하신 분 있는데 참 제가 에휴입니다. 제가 에휴. 이것이 얼마나 큰 연습인지 모르고 이거 펴놓고 니 혼자 뭐 삽질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신 모양인데 에휴입니다. 에휴.
자, 뚫고 내려가죠. 자, 자, 잠깐만요. 수도. 자, 목표치까지 왔고, 장대 그래에, 장대 은봉이나 아랫골이 팍 달죠? 이러면 청산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번에서 강하게 들어올리면 저는 여기서 40에서 청산했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청산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냐? 청산했습니다. 40의 청산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플러스 30틱.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걸 보여주는데 애육하고 있으니까 참. 아유, 제가 분이 안 풀려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아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가면 되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죠? 자, 이제는 여기 인근에서 강하게 밀리거나 여기 인근에서 강하게 밀리면 다시 매도입니다. 매수 안 봅니다.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반등 시도 넣으면 어느 정도 반등 넣을 줄 알면서도 상방향으로 진입 안 합니다. 여기 인근에서 강하게 밀리면 매도합니다. 계속 진행하죠. 자, 이것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락폭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 잘못 추격되거든요. 이렇게 들어올리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지라인이거든요. 자, 닥터K가 원래 이렇게 지지저항을 잘 잡아내는 편인데, 자, 앞부분의 상황을 잘 모르고 있고 30분봉이나 1분봉 상황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1 정도의 상황밖에 판단이 안 되는 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는 20일의 저항이긴 하나, 자, 상당폭 지금 45달러에서 약, 100틱이 나왔기 때문에 한요 정도, 60 정도 반등 시도 넣으면 이 돌파한다 하더라도 매도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매도 진입 안 하겠습니다. 낙폭이 좀 있거든요. 이격이 있죠. 20일과 60일에. 자, 여기 오면 60일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번 때리고 밑에 20일이 돌려내면 여기 인근에서 좀 다시 청산하는 그런 전략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잘못하면 추격되거든요. 계속 생각했던 대로 합니다. 자, 이제는 반등 시도 넣으면 좀 애매해졌습니다. 이렇게 깨는 척하다 들어올리면 여기까지 가도 밀려도 20일에 지지받고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신중해져야 됩니다. 자, 6, 5, 6 정도 가면 밀리면 매도 들어가 보겠다 했는데 좀 애매합니다. 일단은 강하게 돌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도부터 외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음봉 밀림 매도 들어갑니다. 수도 매도 들어갑니다. 일단 매도 들어가고 자, 짧게 봅니다. 여기서 지지 받으면 청산. 자, 손절 라인은 지금 46이니까 44.46이니까 손절 라인은 20틱 위면 한70 정도 되네요. 그죠? 여기 돌파해내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간대가 좀 그렇습니다. 아침 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마감하는 분위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시간에서 매매를 안 했을 수 있는데 다 배제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오로지 시그널만 보고 매매하는 겁니다. 손절 당하겠는데 잘못하면. 자, 여기가 그러나 일단은 저점 부위 깼던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추세 전환 시도 넣는지 아니면 계속 같이 밀려버릴지 그거 판단 할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지지부진한 박스권이니까 여기 정도에서 강하게 이탈 안 하면 그냥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건 들고 갑니다. 강하게 깼기 때문에. 자, 그냥 40 정도에서 익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리면. 지금 시간대, 지금 11시고 하면 박스권을 많이 이루거든요. 그럼 짧게 끊고 나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강한 저항권, 그리고 추세를 이렇게 이제 돌려내려고 하고 있다. 여기를 지지 못하고 깨지면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 오면 청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3 정도. 자, 상승 시도 넣었다가 이제 밀리는 모습인데, 자, 강하니까 청산 아직 안 합니다. 수도. 자, 4.1에서, 4.0에서 청산하겠다 했는데, 뭐, 4.1 똑같습니다. 그냥. 4.1로 청산하는 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략 방송 한 30분 가량 한것 같은데, 30분 더 했습니까? 어느 정도 했죠? 40분 정도 했네요. 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분봉 매매 트레이닝과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제가 방송했던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죠.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방향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주식이라고 치면 공매도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 공매도를 먼저 하고 이런 부위에서 터나는 모습 넣을 때까지 홀딩했다가 터나는 모습 넣으면 다시 매수를 해서 청산해버리면 그게 공매도죠. 그거와 같이 선물은 여기서 매도를 먼저 시도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세 돌리는 시점에서 자, 청산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자, 하락 추세를 돌파해내고 이제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계속 상승으로 매수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리는 모습 보이면 청산, 적당히 청산하고 여기서 보시면 목표치도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목표치 설정 하는 방법 주식 기초 강의 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시고요. 요만큼 올랐으니 여기서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한 대략 이 정도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요만큼 포기, 여기서 얼마만큼 갈 거냐. 목표치 인근까지 왔고 밀리는 모습 보이면 자, 청산. 20일 깼으니까. 자, 청산 시그널에 맞춰서 했죠. 자, 그리고 아직도 상승 추세 유지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선 꺼뒀죠. 이거 깨지기 전까지는 상승 방향으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고점인 듯 하나 일단 다 돌파하는 모습에 상방으로 다시 매수 들어갔는데 자, 손절선까지는 터치하지 않고 다시 반등 이후에 갭 상승. 자, 차익 실현. 갭 상승 이후에 자, 이것도 보시면 목표치 인근이고 강한 상승 이후에 5일선을 깨게 되면 차익 실현할 수 있거든요. 자, 매도 시그널에서 또 매도. 자, 그 이후 여기는 지켜보지 못했고 이제 다시 여기 인근에서 이제 매매를 시작했는데 왜냐면 23시간 움직이거든요. 뭐 23시간 매매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실수로 이렇게 앞으로 돌려서 그랬습니다만 그랬다 치고 다시 매매 시작했을 때 자, 이제 추세가 꺾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하락 추세, 상승 추세를 꺾이고 나면 이제 하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일 은 돌파했으나 60일과 120일에서 헤딩하는 모습에 매도 들어갔는데 뚫고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실패입니다. 실패. 매도 실패입니다. 그럼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손절 라인 지켜서 손절했고요. 자, 그 이후에 이렇게 쭉 따라가기 힘듭니다. 힘들어서 계속 지켜봤었고 자, 여기서 이제 이탈하는 고점에서 자꾸 이렇게 쌍봉을 치고 밀릴 모습이 보이면 이평선 이격이 큰 상황에서는 자 여기서도 보시면 44.70에서 45.28이니까 대략 한 70틱 60틱 정도 상승 있었죠. 자, 큰 상승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자꾸 밀리는 모습 이제 20일 깨면 매도 간단하게 단타 접근할 수 있다. 매도 들어갔고 자 지지권에서 짧게 끊었고 자 역추세이기 때문에 자 추세 매매를 주로 해야 되고 역추세 매매는 자,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시 추세로 돌아오면 상당폭 다시 크게 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끊었고 다시 20일 돌파하는 모습에서 자, 추세대로 상승 추세니까 다시 매수 들어갔고 자, 여기 고점대 돌파 못하는 거 보고 볼린저 밴드 상단이니까 청산 다시 들어가고 자, 청산 그 이후에 이제 쭉 추세 꺾였으니까 여기서 아까 손절이 한번 나왔었죠. 손절 한번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표시를 뺐으니까요. 그죠? 자, 여기서 들어갔는데 팍 깼으니까 손절한다고 했었으니까 손절 라인에서 손절 한번 나왔고요. 정확하네요. 그죠? 자, 그 이후에 지켜보다가 추격은 하지 않고 다시 반등 넣을 때 깨졌던 저점 부위는 저항으로 지지했던 부위가 깨짐이 저항으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항권에서 20일 두드려 맞는 모습에 매도 그리고 다시 청산 이렇게 매매 끝냈습니다. 자, 그 뒤에도 몇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뮬레이션 8회를 해본 결과 자 플러스가 30 40 플러스 70이고요 마이너스가 37이네요. 그러니까 한33 정도 플러스 난 상황인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30 40, 71이고요. 플러스가 71, 자, 마이너스가 손절이 37. 그러니까 34 정도, 34틱 정도 수익이 났네요. 한 34만 원 수익 난 겁니다.
자, 하루에 그 정도 수익을 낼수 있거든요. 지금 매매한 것은 하루 분이 넘어섰지만 한 기약으로 그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렇게 될수 있네요. 이것은 제가 평소에 매매 기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좀 매매를 못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매매를 못했기 때문에 트레이닝 차원에서 해봤고 빠르면 내일부터 매매 방송 실시간으로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실시간 매매 방송 내지는 방송 알림 창이 뜨면 들어오셔서 주식만 하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매 기법에 대한 설명도 해가면서 제가 매매를 하니까요. 참고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